근데 일 많잖아. 일 많잖아. 아니, 2주도 막 일이 없어요, 저. 왜?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많이 있어서 요즘 TV에 못 나와요. 아, 다른 외국인들한테 밀려서? 밀렸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엄청 밀렸어요. 이제. 그런 거야. 밀렸어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괜히 안 하는 척하고 있어. 아니요, 아니요. 두 개. 두 개? 근데 하나가 잘릴 것 같아. 두 개가 뭐야? 나랑.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두 개가 뭐야? 동치미랑 이웃집 찰스. 동치미? 와, 이웃집 찰스요? 동치미랑? 동치미. 네, 맞습니다. 근데 동치미가 제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서 작가도 처음에 언니 잘했어요 했는데 매주 갈 때마다 마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리면 생활비가 없어지니까 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유리가 지금 저기 뭐야? 네. 지금 네. 띠가 무슨 띠지? 양띠요. 양띠면은 네. 올해 나이가? 마음이는 항상 18살인데 어. 나이는 지금 마흔 하나요. 마흔 하나면은. 근데 일본 나이는 서른 아홉이에요. 서른 그러니까 아홉수야. 아 맞아요. 제대로 들어온 아홉수야. 그게 어때요? 이거 구태해야 돼. 그때 얼마예요? 그때가 얼마예요? 연예인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는 연예인 지시해준다래 그래도 7천. 50% 하죠. 7천. 너네 거 하려면 또 일본도 잠깐 갔다 와야 되고. 맞다 그거. 비즈니스 타고 가야 되니까. 아니요 에코노미밖에 안 타요 저. 아니 우리가. 에코노미 나 타지도 못해 들어가지도 않아. 아니 나는 근데 유리를 볼 때마다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일본에서는. 네. 출연을 하거나 이런 적이 있어? 일본 방송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그쪽으로 좀 뚫어가지고 일본 예능에서 왜냐하면 나는 유리 캐릭터면 아니요 전 세계 어딜 가도 맥힐 것 같거든. 아니야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인생 그렇게 쉽지 일본에 않아요. 일본에 유리 같은 애들이 그렇게 많아? 100명 있어. 100명. 100명 있어? 강남도 했다가 망했어요. 강남도 했다가 망했어요. 완전 개판이요 개판. 개판이요 개판. 개판이야. 한 번 나왔다가 그냥 끝났어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강남처럼. 참피예요. 야,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됐네. 네, 저는 알아요. 걔도 일본식 발당했다 개판됐어. 개판됐어. 망했어, 만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유리가 네. 돈은 그래도 조금 뭐 그동안 모아놨지 한 거에서 착실하게? 아, 저는 많이 안 쓰니까 모이기는 모이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이 위기를 타게 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업해야 돼요? 아니, 아니, 아니. 이상민이랑 이제 대놓고 커플로 한번 활동을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제일 깔끔하거든? 그러면 광고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광고예요? 아이 그럼 뭐 이상민이 광고 많이 찍으니까 이상민이 광고를 많이 찍으니까 탈모 샴푸 같은 거 아니 같이 찍는 거 그거 뭔가 나한테 서로 이렇게 했어요. 서로 이거 서로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진짜로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돼? 같은 침대에서? 아니 그럼 뭐 니네 자유고 아. 그러면 상민이 형이랑 서장훈 중에 골라서 살아야 되면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상민 오빠요. 왜냐면 서장훈 오빠는 완벽주의니까 엄청 잔소리 많을 것 같아요. 그래, 잘 생각했어. 일초의 고민도 없이 그러면 상민 오빠예요. 아니, 잘, 엄청 집 근처에 살아요. 유리, 강아지도 귀여워요. 잘 생각했고. 근데 어제 사실 되게 이상한 사람 만났어요. 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0대 후반 아저씨가 이렇게 키스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키스하고 있었어요. 여자랑. 50대 후반 아저씨가? 20대 후반이라. 50대 후반 아저씨가 알랄라 하고 있었다고? 진짜 눈 열었다 하고 있고 레롤레롤 코가 보였어. 코가 보였어? 놀랐어. 근데 저는 사실 하나 고민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음악 감각이 있거든요. 작곡, 작사를 사실 지금까지 많이 하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거를 옛날에 니네 회사 사장님한테 들려준 적이 있어? 없어요. 왜?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아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계속 아끼니까 똥 됐어요. 아니 그 양반한테 들려줘야지 우리한테 들려줘.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예능이나 그런 것도 좀 많이 하면서 이제 음악 쪽으로 음악 쪽으로 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윤희는 네. 장르가 어떻게 돼? 그거 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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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어 버전도 만들었어요. 무슨 버전? 그러니까 한국어로도 하고 그리고 약간 빌보드도 가야 되니까 영어로도 만든 잉글리시 버전 빌보드까지 갈 수 있게. 그 발음으로 빌보드까지는 좀 어렵죠. 아, 어렵지. 아, 어렵지. 발음이 그거는 포기. 한국어. 오케이. 뭐 연주 없어도 돼? 뭐. 괜찮아요. 제가 다 만들어서. 얘는 말려서 될 문제가. 너 이거 어디서 발표한 적 있어? 편집 다 했어요. 아니 나 또. 아 그러면 잘 됐어. 최초네. 최초. 역사상 최초로 사유리 노래 지금 영상. 네. 오케이. 그 정도. 야 우리 최초 좋아요. 괜찮아요?